두 명이 묻혀 있네. 한 사람당 이렇게 하나씩 만들었을 거야. 그리고 이제 만약에 둘이 같이 묻어주세요 이렇게 유언한 사람들은 두 명을 같이 묻기도 했겠지? 옛날에는 이렇게 돌로 표시를 해놓은 거야. 그래야 안 없어지고 오랫동안 기념을 할 수가 있잖아. 옛날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.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돌을 했을까? 진짜 옛날 사람들은 키도 엄청 크고 힘이 셌나 봐, 그지? 옛날 큰 돌 차고 두 명, 세 명이 붙어도 들을 수 있겠어, 없어? 들어서 있겠어, 없어? 없어. 답을 하는 질문이었음. 쉬했어? 이거는 흙하지 않아요. 그거 눈에 들어가면 아파요. 여기 있다, 쑥 봐, 쑥. 와, 나는 고인돌보다 쑥이 더 재밌어.